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들의 좌우명 정순훈. 부자들은 일확천금을 바라기보다 치밀한 준비를 앞세우며 신중한 행보를 할 줄 알고 또 엄청난 끈기를 보여주면서 기다릴 줄도 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많은 부자들은 인내나 끈기와 관련한 좌우명을 갖고 있었다. 한 부자는 우공이산이 좌우명이라고 밝혔다. 열자 탕문편에 나오는 이야기로 어리석은 영감이 산을 옮긴다는 뜻이다. 나이가 90이 다 된 우공이 큰 산에 가로막혀 먼 길을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자식과 은은의 산을 옮기기로 했다. 흙을 발에만까지 운반하는데 왕복 1년이 걸렸지만 자자손손 이 일을 하겠다고 하자 산신령이 옥황상제에게 이를 알렸고 감동을 받은 옥황상제는 두 산을 옮겨줬다고 한다. 실제 부자가 되는 길도 이와 다르지 않다. 당장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며 투자를 결정한 후 수익이 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릴 줄 아는 자세는 평생 함께 할 주식을 골라왔던 워렌 버핏의 지혜와도 궤를 같이 한다. 인생을 길게 보라는 좌우명도 있었다. 인생에서 단기적 이해와 장기적 이해관계는 상충하는 때가 많다. 하지만 대부분 길게 보면서 내리는 결정이 훨씬 더 큰 성과를 가져온다. 부자들은 이를 감각적으로 알고 있었으며 끈기를 갖고 실천해 왔다. 부자들은 대단히 신중하다.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다. 푼돈도 아껴 쓸 만큼 합리적이고 신중한 소비 형태도 보인다. 이런 성향을 나타내는 좌우명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한 부자는 삼사삼인이란 좌우명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래 생각하고 많이 참는다는 뜻이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가 좌우명인 사람도 있었고 합리적인 것이 최선이라는 인생관을 가진 부자도 찾아볼 수 있었다.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다시 검증하는 일을 되풀이하는 부자들의 진정함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물론 부자들은 신중한 고민 끝에 한번 결정하면 부안해도 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줄 알며 성실하게 행동한다. 옳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성실함과 관련한 좌우명도 많았다. 성실, 정직, 신의 같은 덕목을 의사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자들이 많았다. 많은 부자들은 적극적인 도전 정신을 갖고 있었다. 한 부자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좌우명을 갖고 있었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최적의 타이밍이란 의미다. 이보다 훨씬 더 도전적인 부자도 있었다. 불가능은 없다. 내가 무엇인가를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게 필요하지 않아 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 란 좌우명을 썼다. 담대한 자신감이 엿보인다. 통상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남의 탓을 잘 하지 않는다. 인생에 감사하며 긍정적 사고를 갖춘 부자도 많았다. 소위 아름다운 부자라고 이름 붙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한 부자는 향기 있는 사람이 되자는 좌우명을 적었다. 작은 것을 소중히 하자는 좌우명도 있었고
범사에 감사하자는 생활 태도를 실천하는 사람도 있었다.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부자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런 좌우명들이 부자로 만들고 세상을 이끌었다. 사람은 왜 사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사는가? 아무 생각 없이 살면 흐르는 세월의 인생도 그냥 흘러가기 마련이다. 사람으로 세상을 살면서 삶의 철학이 담기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타난 게 바로 좌우명이다. 좌우명은 자신의 삶의 방향과 성향, 인생의 목표가 담겨 있다. 그래서 좌우명은 한 사람의 인생 자체다. 성공 비결과 인생 철학이 좌우명에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이다. 실패하는 사람은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도 교훈을 얻는다.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는 결국 자신을 다스리는 데서 출발한다. 다른 산의 돌이라는 뜻의 타산지석은 다른 산의 거칠고 나쁜 돌이라도 싯돌로 쓰면 내 안에 옥을 갈 수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언행은 나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이다. 당신에게 타산지석이 되기를 바라며 한국 부자들의 좌우명을 소개합니다. 임상옥, 재상평여수 인중직사형.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고 사람은 곡기가 절과 같아야 한다. 물과 같은 재물을 독점하려 한다면 그 재물에 의해 망한다. 절과 같이 바르고 정직하지 못하면 언젠가 파멸을 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임상옥은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최준. 사방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경주 최부잣집은 절제된 부의 철학으로도 유명하다. 며느리는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야 하고 자손의 벼슬은 진사를 넘기지 말고 재산은 만석을 넘지 못하게 했다. 흉년에 나온 헐값의 땅은 사지 않았다. 그래서 최부잣집의 재산이 느는 걸 마을 사람들이 더 좋아했다. 마을 사람들과 부를 함께 누렸기 때문이다.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최부잣집의 후손은 전 재산을 영남대 설립에 증여했다. 이로써 12대 부자의 시대는 막을 내렸지만 그 이름은 길이 기억될 것이다. 유일한. 기업은 사회를 위해 존재한다. 유일한은 지금도 존경받는 기업인이다. 정부의 도로 사업에 가격을 올리지 않고 기업의 땅을 그대로 내놓았고 재산 또한 종업원들에게 나눠주었다. 능력 있는 자식들도 회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했지만 그의 딸 또한 남은 재산을 사회와 기업에 헌납했으니 어찌 이 집안이 존경받지 않겠는가. 이병철.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먼저 닦고 집안을 잘 다스린 뒤 나라와 천하를 다스린다. 구인회. 의인 마경 용인 물의. 사람을 쓸 때 의심이 가면 쓰지 말고 썼다면 의심하지 마라. 인사의 신중함과 인연의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정주영.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꺾이지 않는 의지를 드러낸 정신이다. 신용호.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한 곳에 모으면
못 이룰 일이 없다. 광화문에 교보 빌딩을 세울 때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 가장 싸고 큰 서점 교보문고를 만들었다. 최종현. 학습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정신이었기에 장학기 뒤에 후원을 계속했고 그는 무덤으로 잠식되는 국토를 안타깝게 생각해 국내 집을 최초로 무덤 없는 화장을 유언으로 남겼다. 이건희 경청. 말하는 것보다 잘 들어라. 그것도 공경하며 들어라. 많은 것을 얻으리라. 부친인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직접 붓글씨로 받은 휘호가 좌우명이 되었다. 이와 함께 받은 다른 휘호는 장자에 나오는 말로 세상의 작은 일에 출연하라는 뜻의 나무로 만든 닭이 되라는 목계이다. 대기업 총수로서 필요한 소통과 마음을 얻는 지혜를 준 것이다. 박용곤. 수분. 자기의 분수를 지켜라. 이 말처럼 평범하고 깊은 말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옛말에 수분 안거 일가태평이라고 했다. 분수를 지켜서 편안히 살면 집안이 태평하다. 부질없는 욕심을 내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가면 자연히 집안이 평화롭다 했다. 정문국. 읽은 천하 문안사. 부지런하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없다. 이 글의 대기는 백인당 중 유태화다.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고 100번이라도 참을 줄 안다면 집안의 평화가 깃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부자들의 좌우명을 보는 것으로도 이들의 인생을 보는 눈을 알게 된다. 사람은 그런 만큼 세상을 산다. 내 그릇에 어떤 정도의 물을 담을 것인지는 자신의 천명을 알아서 채워야 한다. 쉽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